일기랑 편지만 쓸게. 그거 쓰고 저거 저거 책 읽어. 저건 반쯤만 읽을게. 반쯤 있는 게 다 읽을 수 있으면 읽어. 다 읽을 수 없으나 보네. 읽어라. 그럼 얘기했다. 간다. 아직은 누나 말을 건성으로 듣는 말 안 듣는 12살 남동생. 식당으로 돌아오자마자 반찬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처음 시도해보는 고구마 줄기 볶음. 세영아! 일로 와봐. 왠지 불안한 마음에 동생을 불러봅니다. 색깔 뭐 하는 거야? 간장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라? 간장 안 넣었는데. 뭐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그 맛은 어떨까요? 어때? 싱거워? 아무 맛 안 나. 아무 맛 안 나? 아무 맛 안 나.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아직 반찬은 익숙치 않은 세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해보는데 이번엔 제법 맛이 날까요? 오, 배고파. 아, 짜증나. 만나기 시작한다. 많이 힘들어. 반찬이 제일 힘들어. 힘들게 일하고 있을 딸들 걱정에 몸을 추스르고 식당에 나온 엄마. 엄마의 야무진 손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영이 같이 들어가. 예전엔 거뜬히 혼자 하던 일인데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식당이라 엄마 손이 갈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알았어 알았어 쭉 해 쭉 알았어. 막둥이마저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름날 뜨거운 불 옆에서 일하기란 보통 일이 아닌데 엄마는 괜찮은 걸까요? 원래는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면역성이 없어서 안 지금은 자기 몸보다는 애들 손을 덜어주는 게 더 먼저인 엄마 마음입니다. 기침 하나에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세화. 마음으로는 엄마한테 조금 그렇기도 하고. 세영아, 애장국 나간다. 서빙 담당인 세영이.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공부도 못하고 일하는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바로 손을 보탭니다. 엄마 빨리 가자. 엄마는 떠내려가. 엄마는 떠내려가자. 끝나자마자 엄마 옆은 바로 막둥이 찾으네요. 식당 일이 끝난 밤, 세화는 집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꿈인 줄 알았지, 겨드랑이. 뭐 있나 소리. 이렇게 할래. 어, 그럼 빠방이 깨 죽어요. 아닌데, 빠방이 밖에 사는데 육지에 사는데. 육지에 살아? 어. 어. 일로 와, 너 책 어디까지 왔어? 아니 왔는데. 근데 책 읽으라고 했잖아. 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어. 읽을 시간이 왜 없어? 너 오늘 한 거 보여줘봐, 빨리. 없는데. 갖고 와 빨리 오늘 한 거. 빨리 갖고 와. 근데 왜? 왜 누나 와? 확인한다고 빨리 갖고 와. 싫어. 아까 내가 확인한다고 했잖아. 빨리 갖고 와. 응. 일기밖에 안 썼어. 끝? 응. 끝? 응. 대신에 서울 가서 많이 했어. 본인도 피곤할 텐데 동생 숙제까지 꼼꼼히 챙깁니다. 아, 사회는 나 안 도와줬잖아, 소피. 이게 어디서 이 사람한테 썰을. 야, 내가 사회 빼놓고 내가 오늘 뭐라 했지? 일기랑 독후감이랑 이거 책 읽으라 그랬지. 아, 책, 아 진짜 책. 아, 나 책은 진짜 싫어. 책은 진짜 싫어. 책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어. 안 읽었지? 응. 그럼 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왜 안 맞아야 돼? 그냥. 그렇지, 갖고 와. 진짜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오라고 그랬지. 왜? 갖고 오라고. 아니 왜 때리는 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나랑 약속을 어긴 거라고, 진짜로. 내가 시켜준 대로 다 안 했다니까, 진짜로. 혼내야 할지 모르겠네. 내일부터 하자.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어, 진짜 내일부터 할게. 너 핸드
핸드폰인 줄 알았어. 마침 불난데 부채질까지 하는 휴대전화. 다, 폰이랑 다 컴퓨터랑 다 없앨 거야. 너 놔봐. 놔. 하지마. 놔. 하지마. 놀아 그랬어. 하지마.